안녕하세요. 손끝에 울림 25연 가야금의 김도희입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25연 가야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조율표를 악보로 그려드렸는데요. 높은 음자리표랑 낮은 음자리표랑 이렇게 해서 2단 악보로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플랫이 4개가 붙어 있는 게 25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율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줄부터 25번 줄까지 한 줄씩 뜯어보시면서 조율을 하실 건데요. 이때 조율하실 때 조율기, 튜너기가 필요해요. 이 튜너기는 그냥 악기상가에 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검색을 하셔서 조율기, 튜너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1번 줄부터 25번 줄까지 조율을 해보실 건데, 제가 이 조율을 할 때는 알파벳으로 또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알파벳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율기를 보시면 이 조율기가 가야금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도 전부 같이 사용하는 조율기이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개 이름을 표시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으로 같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 이름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부터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부터 C, 그 다음에 레는 D, 미는 E 이런 식으로 C, D, E, F, G, A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돼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 네, 이거는 사실 바로바로 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니까 제가 하나씩 개 이름이랑 같이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하시는 거는 이제 자단이랑 현침에 사이에 머리를 잡고 열어주세요. 네, 열어서 조이개를 빼서 준비를 해줍니다. 저는 조이개가 여기 들어있지만 여기에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여기에 넣어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이개를 조이고 풀고 하면서 음정을 가야금 음정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조이개를 사용을 해서 조율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조이개를 1번 줄 그러니까 미, 철심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조이개는 제 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시계 방향이 조여지는 거, 그리고 반대가 반시계 방향이 푸는 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이시면 줄이 팽팽해지니까 음정이 높아지고, 풀면 줄이 느슨해지니까 음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이고 풀고 하면서 음정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 줄부터 조이개 넣어두시고, 1번 줄은 미예요. 미는 알파벳으로 E. 그리고 이때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플랫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플랫이 붙어 있는 곳은 그냥 미가 아니라 미 플랫. 그러니까 E 플랫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 미, 라에 붙어 있으니까 미에는 플랫이 붙어 있네요. 그러면 한번 얘는 그냥 잡고 소리를 내시면 돼요. 뭐 아무 손가락이나 다 그냥 뜯으시면 돼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튜너기 보시고 조율을 해볼게요. 1번 줄은 미 플랫, E 플랫으로 맞춰주세요. E 플랫. 튜너기에서 초록색 불이 E 플랫으로 딱 들어오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줄은 두껍고 제일 낮은 줄이기 때문에 튜너기가 많이 왔다 갔다가 하실 거예요. 튜너를 조율을 하실 때는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한 줄씩 차근차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줄. 2번 줄은 파란색이죠. 파란색 파. 기억나세요? 빨간색은 도, 파란색은 파. 파는 알파벳으로 방금 E였죠. 그 다음에 F로 올라옵니다. F인데요. 파에는 플랫이 붙어 있을까요? 시미라레 없네요. 그러면 그냥 파. F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튜너기가 가운데가 있는데요.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낮은 음일 때는 돌려서 조이면서 음정을 높여주시면 되고,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높은 음일 때는 조이개를 풀면서 음정을 내려가지고 가운데에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솔을 해볼게요. 솔은 알파벳으로 G. 그리고 플랫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솔. 쥐에다가 딱 맞춰주세요. 그 다음은 라. 한 줄씩 올라오실 때 조이게도 이렇게 철심에 딱 맞게 꽂아주시면서 돌려주세요. 라는 A예요. 그런데 라에는 플랫이 붙어 있습니다. 시미 라 붙어 있죠. 그러면 A 플랫. 네, 초록불이 들어오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는 C. C는 B예요. 그런데 C에 플랫이 붙어 있기 때문에 B 플랫으로 맞춰주세요. 네, 그 다음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도. 도는 C입니다. 네, 그 다음에 레는 뭘까요? 알파벳으로 D. 근데 이 레는 중요하게 맞추셔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시미 라레의 플랫이 붙는 게 기본 조율이지만 가야금 조율이 바뀔 때가 있어요. 플랫이 4개 붙었다가 3개 붙었다가 2개 붙었다가 아니면 뭐 5개도 붙었다가 이렇게 플랫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면서 조율이 바뀌게 되는데요. 플랫이 4개와 그리고 3개 가 제일 많이 쓰이는 조율입니다. 그런데 플랫이 시미라레 4개가 붙어 있는데 3개가 붙어 있으면 시미라까지만 붙어요. 그래서 이 레가 플랫이 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레는 안쪽으로 맞춥니다. 지금은 이레 플랫을 도 안쪽이랑 레 안쪽을 딱 붙여서 레 플랫으로 맞춰주세요. 조율기에서는 D 플랫 보시면 돼요. 네, 레는 레 플랫을 맞춰 두셨죠. 그리고 이 안쪽을 이제 오른쪽으로 올리실 거예요. 항상 몸이랑 가까워지는 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쪽을 레 안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리실 건데요. 올리면 안쪽을 오른쪽으로 올리면 음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올렸을 때 그냥 레. 딱 붙였을 때레 플랫에서 안쪽을 올리면 그냥 레가 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그냥 레는 D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D로. 안쪽을 너무 많이 올리셨으면 확 올라갈 거예요. 안쪽을 살짝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렇게 D로 맞춰줍니다. 이 D랑 D플랫, 그러니까 레랑 레플랫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의 안쪽을 여기다가 딱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레 다음은 미죠. 미 안쪽이랑 딱 붙이면 그냥 레가 되고 이 레를 도 안쪽이랑 딱 붙이면 레플랫이 되도록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바로바로 조율할 수 있게 레만 이렇게 맞춰주실 거예요. 네. 지금 레로 맞추셨죠? D로 맞추셨죠? 얘를 다시 딱 붙여서 플랫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레 플랫. 그런 다음에 이제 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는 이런 식으로 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 맞추실 거예요. 그 다음에 미는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안쪽을. 레를 딱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는 이였죠. 그리고 아래 미부터 다시 위에 미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플랫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플랫, 그러니까 미 플랫으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파는 파란색.
다음에는 F, 그 다음에 솔, G, 라는 A인데 라에는 시미라 플랫이 붙어있죠. 네, A 플랫. 철심에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서 보시면 돼요. 줄이 많으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C인데 C는 알파벳으로 B예요. 그리고 플랫이 붙어 있습니다. B 플랫으로 맞춰주세요. 다음은 도, 도는 C예요. 다음에 또 레가 나왔죠. 일단은 레를 도 안쪽에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로 레 플랫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플랫은 D 플랫. 네, D 플랫으로 맞춰두시고 그리고 안쪽을 오른쪽으로 올려서 그냥 D, 그러니까 그냥 레에다가 맞춰볼게요. 네, 여기도 딱 붙여서 D에다가 맞춰주시고 이 D를 레를 미 안쪽으로 딱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미를 맞추실 건데요. 레 지금 D 그냥 올려주셨죠? 다시 플랫으로 내려둘게요. 네, 이렇게 내려두고 이제 이 미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안쪽을 이 상태로 두시고 미 맞춰볼게요. 조이계로 미는 E예요. 그런데 플랫이 붙어있기 때문에 E 플랫. 파는 F. 솔은 G. 라는 A인데 A 플랫으로 C는 B 그리고 B 플랫으로 맞춰주세요. 도는 C 레가 나왔죠. 레를 도 안쪽에 딱 붙이신 상태에서 레 플랫으로 맞춰주세요. 조율기에서는 D 플랫. 네, D 플랫으로 맞춰두시고 얘도 똑같이 안쪽을 올려서 그냥 레. 그러니까 그냥 D죠. 그냥 뒤로 맞춰두시고 여기에 맞게 그 다음 미 안쪽을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레 플랫으로 내려둘게요. 이 상태에서 미를 맞춰주세요. 미는 알파벳으로 E. 그런데 플랫을 붙여서 E 플랫. 높은 음으로 올라갈수록 낮은 음처럼 조율기가 막 콱콱콱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음이랑 높은 음은 더 차근차근 한 줄씩 천천히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세 줄 남았죠. 파는 파란색 파. F로 맞춰주세요.
다음에 솔은 G. 마지막 줄이에요. 라 A인데 A 플랫으로. 네, 이렇게 1번 줄부터 25번 줄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조이에게는 다시 빼서 넣어서 머리도 닫아주세요. 네, 줄이 너무 많아서 조율하시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약간 기빨리고 힘드셨을 거예요. 1번 줄부터 25번 줄까지 이렇게 한 줄씩 음정 맞춰주시면 되고요. 악기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 맞추실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실 거예요. 지금 저는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조금만 맞춰서 빨리빨리 보여드렸는데요. 천천히 보시면서 한 줄씩 맞추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딱 맞춰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맞춰놓으신 거를 조금 조금씩 확인하시는 정도씩만 조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